한 달 전에 그때 SBS에서 봤었죠. 뭐요? 그 영재 말고 일단 아 영발 아 시은이랑 했었죠. 네, 주시은 네. 맞아요. 시은이 그 생뚱맞게 와가지고 생뚱맞다니. 예, 형이 한 개 더 없긴 했죠. 아 괜찮아요? 아 짱놈 시킨 되는 거고요. 아니 안 돼. 아니 그냥 개인 이미지를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아 저희 책임 저희 책임은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럼 바른 말고 말만 쓰러 가겠습니다. 어유 멋진 형. 아 멋진 형님들과 함께해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안 쓰면. 자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써요? 어? 그 정도로 안 써요? 이거 네 한번 카이스트한테 누가 과외를 시킨다고? 저한테 과외를 한다고요? 아니 저 작가가 작가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열심히 알려주시던데 이미 다 아는 거긴 했는데 어려운 거 없어 모른 척하고 들었습니다 작가님 기분 좋으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만의 아이콘 1등이야 아 이거 아이콘 아 거만의 아이콘이에요? 아 거만 아, 근데 본인은 인정 안 하는데 은연 중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상대방 기만하고 막 자기 PR의 시대니까 예. 스스로 어필하는 거죠 네, 아 통장 오늘 또 바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오 수전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3kg짜리 물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언제 시작하나요? 그냥 갈까요? 네, 먼저 오프닝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리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9, 8, 7, 6, 5, 숙보. 정우성, 올해 46살. 결혼 희망, 포기하지 않았다. 출력 하나 할 테니까. 아, 네네. 아, 세팅 좀 할게요. 야, 정우성은 왜 결혼 안 하지, 진짜. 정우성이요?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 자기, 그, 너무 아니, 훌륭해가지고. 야, 근데 이런 건 뭐, 이쁘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있을 건데. 근데 뭐, 사실, 형님도 그날까지 할지 않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시면 좀 그럴 수 있죠. 아, 응. 아, 진짜 깐 거야? 아니요. 그날 전에 하실 거죠. 자, 할게요. 아시겠죠? 성재형 보면 들려가고 밀어받고 있어. 응? 아, 형이세요? 아, 또 훌륭하시네. 역시 관리 비슷해 보이죠. 아, 저 관리 하지 않아요. 아, 관리해 보이니까. 관리 타고난 약간. 네. 아, 다들 오늘 못했다. 약간 기만하시네. 자신의 자신감이 딱 있네. 현민아 군대 가라라고 하시면 돼. 군대 아직 안 가셨나요? 너무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가라. 무조건 얘기해야지. 근데 언제 갈 생각이냐. 일단 우위를 점할 게 하나 있다. 내년에 갔다 왔어요. 내년에 아마 갈 것 같긴 한데. 저도 우위를 점할 게 있죠. 일단 20대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7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정우성 올해 46살 결혼희망 포기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아, 실제 정우성 씨 인터뷰 기사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정우성 씨도 매년 명절 때마다 가족들에게 결혼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생긴 정우성 씨나 또 쭈꾸미로 살고 있는 베텐러들이나 결혼 압박 질문 받는 건 다 똑같죠. 명절엔 모두가 평등해져요. 정우성 씨가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우성 씨 정도만 됐다면 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46살 정우성. 만으로 세신 것 같네, 그 와중에. 저도 만으로 세도 됩니까? 여러분도 만으로 세고. 자, 오늘은 라디오계의 혁명 같은 코너,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긴 하는데요. 방송 날은 27일이지만 녹음을 하는 오늘은 마침 22일, 콩데이네요. 콩까지 마피아의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오늘은 진짜 지니어스 게스트를 스페셜하게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를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저희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미리 확인하고 함께 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야지. 할게요. 아, 이것도 같이. 예, 여기만요. 여기 밑에만요. 아. 가볼까요? 설명 안 해주셨어요. 난, 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보시죠.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최애 영화는 어버버타임, 장래희망 롱패딩, 2018년 최고의 추억은 공룡 본 거. 최근에는 군만두 먹다가 울기도 했고 허언이 늘고 있는 분입니다. 시민일 때 추리력은 좋지만 마피아일 때 연기력은 꽝인 남자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기력만 있으면 완벽한 남자 홍진호입니다. 네. 자, 아, 그리고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는 또 홍진호 씨와 큰 인연이 있습니다. 천재들만 한다는 고등학교 조기 졸업, 천재들만 한다는 카이스트 입학, 천재들만 나간다는 더 지니어스 시리즈 출연, 천재 코스를 걸어온 진정한 뇌생남, 천재 수식어를 달고 사는 전문 방송인 오현민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너무 소개가 거창한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왜 이렇게 깔아놔요? 아, 일단 처음에 시작할게요. 그렇죠. 부담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라디오와 다르게 저희는 네. 남자 게스트 좀 험하게 다루기도 하고. 아, 또... 충분히 많은 분들이 험하게 다루고 계시네요. 이미 뭐, 최대장이 군대 가라고. 네. 아, 반응이 너무 싸늘한데요? 반응 싸늘하죠. 네. 빨리, 빨리 좀 가라고. 남자 게스트가 네. 나오면 그러면. 어, 얼마나 악플보다 지금 네. 오늘. 아, 빨리, 힘든 빨리 죽이고 끝내라고. 아직 게임도 안 했어요. 네. 아, 승창에 오늘 마피아 지면 입대하는 건 사실인가요? 아, 오늘이요? 아, 언젠가 하겠죠. 아, 바로. 네. 아, 정말. 다른 방송과 다르게, 네. 여긴 좀 친절하지 않고, 네. 아, 저는 친절할 거예요. 아, 네네. 이제 저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채팅창은 상당히 좀, 아, 계속, 아, 태클을 걸 테니까, 아, 그건 뭐, 감안하시고. 아니, 뭐, 아니, 뭐,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라디오는 네. 아니라고. 그렇죠. 뭐 그런데 현민 씨는 네. 그 개인 땡튜브 운영하시면서 네네. 개인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약간 좀 청취자분, 아, 시청자분들 네. 이런 채팅창 많이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자기 욕 먹는 거에 익숙해지긴 힘든 것 같아요. 뭐 좋은 말 듣는 거에는 아. 좀 익숙해지고 막, 아, 하긴 뭐, 막,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막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면 아. 뭐 형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그래서 좀 믿어지긴 하죠. 아, 그래, 그러면 믿어지는데, 욕은 안 믿어져요, 이게. 아,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군대 가라를 아. 제가 한 3,000번 들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요. 어, 기분 좋진 않아요. 뭐, 네. 아무래도. 아, 일리가 있네요. 적응이 안 되고. 아, 구독 눌러줄 테니까 빨리 하고 가라고 하시면 아, 그럼 갈만하지 않아요? 구독,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눌러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아, 현민아, 말 줄여라. 아니, 아. 게스트한테 말 줄이란 말. 진짜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따라 좀 심하긴 하네요. 아, 근데 아, 예, 정말. 저 아니어도 저 남자 아니에요? 아, 근데 원래 게스트분이 네. 여성분이 많이 오거든요. 아, 항상. 그럴 때는 약간 좀 청정 지역일 때도 있는데, 아, 네네네. 오늘은 완전 구성물이네요. 아, 굉장히 아예 구독도 두 번 누르셨다고 감사합니다. 아, 두 번 눌렀다는 건 해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고 예. 사라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근데 목소리가, 네. 어 정말 저음에 네네네. 아나운서 목소리예요. 그렇죠, 괜찮은 아,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나운서 할 생각 없으신가요? 아, 제가요? 예. 아, 뭐 언제든 뽑아만 주신다면. 아, 정말요? 네, 아, 전 사실 그리고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너무 제가 배성재님을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아, 제가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지니어스의 이 두 천재가 제 라디오에 한꺼번에 나오시다니. 근데 방금 약간 영광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네. 여성분들이 팬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건 네. 익숙해가지고. 아, 익숙해요. 네. 아. 워낙 다들 축구를 많이 보시니까. 아, 네. 아, 현민 씨가 그전에 방송을 봤나 봐요, 저희 라디오를. 아, 그래요? 그래서 살짝 알고 있네. 살짝 물어봤는데. 네. 아, 국방TV 아나운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그 오현민 씨에게 네.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네. 것이 군대 갔다 온 거. 네네. 군필자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제가 원래 양쪽 이렇게 오늘 견제하면서 해야겠다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여기 지금 한 몇백 분이 저를 이렇게 견제해 버리시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저희 편은 또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 다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를. 각기 전투. 네, 목소리 좋아서 저녁 점호 잘할 것 같다고. 네. 아, 오늘 남탕 라디오입니다. 아, 하지만 이게 게임을 할 때는 네. 남자들끼리 PC방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느낌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또 승부기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사실 저희가 마피아 게임에 남성 게스트를 몇 번 모셨는데
다 재밌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부담까지 주시고. 아, 그 부담. 나쁜 말 다 듣고 부담까지 주시면 저는 도대체 오늘 뭘 얻어가는 거죠? 네. 잘해도 본전 아닙니까? 오늘은 분들 나왔을 때 이기면 되고, 아, 네. 질 땐 잘 지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멋있게. 또 이기면은 또 상품권 있잖아요. 아, 들었습니다. 어, 5만 원 준다고. 그렇죠. 아, 5만 원, 5만 원권. 5만 원. 그죠, 그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오늘 형이 받으시면 네. 게스트 동생한테 선물로 주십니까?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전 마이너스예요. 아,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 마이너스였습니다. 아, 일단 전번에 한번 정산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저희는 있어요. 아, 두 분은? 오케이, 제가 마이너스를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룰이 홍진호 씨에게 좀 불리하다는 그 컴플레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건 네. 저희가 재개정을 또 추진 중입니다. 아, 좀 빨리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네. 영원히 상품권을 못 만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의 어떤, 게임 의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자. 섭외 전화 받으신 다음에 홍진호 씨에게 어떤 조언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방금 오기 전에, 네. 그,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차 얼마나 막혀요?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네. 차가 예전에 제가 한번 지각한 적 있잖아요. 네네. 이 시간대에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1시간 반 전 그때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는 아까 뭐 5시 반에 출발한다 얘기했는데, 아까도 뭐 지각할 것 같다고 너무 전화더라고. 근데 저도 빨리 왔잖아요, 형이. 네. 자기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 좀 아까 일찍 왔는데. 빨리 달려보라고. 일찍 왔는데 저 네.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차에서 좀 더 누워 있다 왔어요. 네, 네. 아주 부럽습니다. 방송 1분 전에 온 거 보셨죠? 아, 네, 여기 이렇게 칼같이 오염 씹어서 이렇게 왔어요. 칼약속, 칼약속. 아, 그리고 사실 뭐 그 전에 그 딱 이거 출연한다 했을 때 진호 형이랑 통화를 한번 할까 했는데 네네. 뭐 항상 제가 진호 형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만 그렇게 배울 점이 많은 형은 아니에요. 그냥 뭐 굳이 안 물어봐도 거기서 거기겠다. 네. 애초에 약간 본인이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최고다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아, 좀 거만하다. 네. 거만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정도 이제 실제로 뭐 능력도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변을 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벼가 뭐요? 벼를 읽어요? 벼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 아, 네, 알았어요. 안 해. 아니요. 하잖아. 안 와봐요. 화장실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안 와봐요. 네. 근데 현미에는 굉장히 이제. 되게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감 그런 게. 아, 그렇죠. 네. 어깨 항상 천장 딱 때리고 오는. 두 분 보니까 딱히 친한 것 같지 않네요. 아, 친한데 견제를 하는 네. 좀 친한 그래요? 약간 그 홍진호 씨의 주특기가 마피아 게임 할 때 일단 다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팀. 네, 얼라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네. 오늘은 얼라인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쪽으로. 저한테? 자, 오늘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서로의 첫인상 어땠어요, 원래? 처음에? 저 지니어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상 저는 처음에 제가 현미 씨를 본 거는 같이 나가서 플레이를 하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안 나가는 시즌에 현미 씨가 먼저 나가서 제가 이제 TV로 먼저 봤거든요. 미리 보고. 네, 그때 너무 이제 영특하게 잘해가지고 네. 되게 좋다. 되게 뭐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 봤을 때 제가 막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되게 좋게 보고 있다. 맞아, 맞아. 잘해라. 했는데 알아갈수록 이제 좀, 이 친구 좀 건방지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알게 됐죠. 이 친구 이런 친구구나.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아, 채팅창에 미필 천재라고 하고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면 좀 그래도 나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좀 예. 더 나아지니까. 네. 아유, 현민 씨는 홍진호 씨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먼저 딱 봤을 때 이미 저한테 연예인이었으니까. 아, 이미. 너무 멋진 이미 셀럽이었어. 형님이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너무 사실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의 팬이, 네네. 제가 팬이고 우상이었어가지고. 근데 좀 이야기할 때 좀 잘 말이 안 돼가지고 좀 잘 써달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아, 자막이 필요한 사람.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통화보다는 그 톡을 위주로 하는. 아. 네.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원래 저한테 저랑 얘기를 하면서. 네.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들으면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런 말 듣거든요. 예. 근데 공책에 써달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아, 역시 공부를 잘한 분이다 보니까 노트에 써달라. 네. 필기를 해달라. 남다른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니까. 아, 지금 딱 보고 나서요? 네네. 일단 굉장히 그 동안이시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고 피부. 목소리도 그렇죠. 너무 좋으시고. 네. 이따가 제가 그때부터 워낙 있어요. 영특한 분이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오늘따라 뭔가 좀 더 화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리 아예 안 하시고? 관리는 딱히 안 하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또 요즘에 운동 계속 하시나요? 아, 운동 요즘 PT를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원래 운동 꾸준히 하면은 네.
피부도 좋아지잖아요. 아니 근데 메이크업 받았으면 가짜 얼굴이네요 지금. 아 그냥 그렇게 변장을 하고 오잖아요. 거의 그냥 쿨톤으로. 아 네, 조금. 왜냐면 제가 요즘 그 마피아 게임 약간 슬럼프에 들어가서. 아 많이 적군요. 어, 얼굴에 안면홍조증이 심해졌어.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아, 아 훌륭하네요. 네, 가짜 얼굴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죠. 페이크 페이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뢰를 또 네. 이렇게 오자마자. 알겠습니다. 자 마피아 게임은 어떻게 많이 해보셨나요? 마피아 게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마피아 게임 하면은 애들이 시끄럽다고 일단 죽이고 시작해가지고 길게 차면은 잘 못해봤습니다. 제 과네. 약간 우리랑 비슷한데요? 네. 심지어 제가 마피아일 때도 마피아들한테 죽은 적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시끄럽지 않냐? 아 진짜? 제가 지금 네. 느낌상 굉장히 저희 과 같아서 네네. 네. 아 그냥 지금 죽이자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도 죽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채팅으로 참가할까요? 차라리. 네. 자, 아, 이미 말 많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분량 채우기 코너.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는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꼬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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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늘리는 한 문장 프로필. 이미 안 들리죠. 네.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근데. 그래요? 클라스. 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에이비형이시구나. 진호 무슨 형이야? 쌤쌤 에이비형? 네. 아. 형은? 이거 좀 약간 좀 많이 찌지직거리긴 한데. 찌지직거려? 네. 뭐 들렸다 안 들렸다 좀 하긴 하는데. 네. 이거 뭐 이거 해야 여기 참 오디오 시스템 한번 갈아 엎어야 돼. 아니요 제가 BGM 안 들어도 되면 그냥 목소리 아, 예, 들으셔야 돼. 듣고 가르쳐야 돼? 네. 아, 들어야 돼요? 아 안 들린다고? 네. 지금 아. 이럴 때 제일 인방 같아. 응? 이럴 때 제일 인방. 시스템이. 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지상파. 아니, 지 녹음일 때 그냥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다른 아들은 공개가 안 되는데. 아, 네. 우리 그냥 이게 공개가 될 거니까.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보니까 헤드셋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문제도 있어. 아. 잠시만요. 한 번만 꼭. 어,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 훨씬 낫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똑같은 또 찢을 거예요? 아. 이게 뭐, 아, 좀 나요. 어, 좀 낫다. 본체가 좀 이게. 그거 안 건드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안 건드릴게. 어.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생각.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 이게 기계가 괜찮은 것 같은 건 안 되는데. 괜찮은 건 괜찮아야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 하죠. 기계도 약간 컨디션이네요. 요즘 인방 장비가 더 좋다. 기복이 있어, 기계가. 응, 그렇지. 네. 1995년생, 올해 나이 겨우 25.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AB형으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들어간 수재이며 조금 생긴 외모 덕분에 카이스트의 아이돌로 불린 적도 있고요. 프로필을 살펴보면 특기가 댄스로 나와 있고요. 한때 축구 동아리에서 활약했다는 뜬금없는 이력도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살던 중 2014년 3,100명이 지원한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 일반인 참가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 만점을 받으며 전 시즌 최연소 플레이어로 참가 천재적인 플레이어로 시청자들에게 어린 놈이 좀 하네 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화제를 모았고요. 이후 방송과 학업을 병행하다가 졸업 후에 본격 방송인으로 활동 지금은 오현민 플레이라는 1인 땡투버 채널을 운영하면서 게임방송, 연애방송, 연애 관련 토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 네. 오늘은 정말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들렸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근데, 네. 그, 원래 좀 생긴이라는 어감이랑 조금 생긴은 다르잖아요. 생긴다 말았네. 조금 생긴 외모적이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읽으시는 거죠? 아, 제 마음대로 읽었어요. 아, 그, 저기 대사는 네. 좀 생긴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 하면서 놀란 게, 네. 사실 초반에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읽으니까, 오늘 되게 잘 됐네요. 오프니까요, 네. 오늘. 혀가 완전 자유자재 움직였어요. 이렇게 잘 들린 적 처음이에요. 아, 나 이걸 보면서 해서 그런가? 아, 예, 저희도 처음이에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아, 제가 오늘 유일하게 거의 완독을 제대로 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좀 생기면, 뭐 유일하게 흠 잡는다면 뭐 필기시험이나 폐기시험이라고 해요. 아, 폐기시험이요? 야, 폐기시험처럼 지는 거 말고는. 약간 원피스 느낌으로. 네. 우리도 당황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참고로, 오늘부터 2주간은 스카이캐슬 특집입니다. 고학력자들의 허화시를 파헤치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이번 주는 역시 고학력자인 오현민 씨,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SBS의 또 수재 중에 한 명인 김선재 아나운서가 나와서. 아,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여성분. 그렇죠. 네. 네. 왜요? 어휴. 좀만 참으세요. 자, 아, 마피아 게임 앞에 학력은 정말 쓸데없다. 그걸 저희는 증명하고 네.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데 저희 털리면 어떡하죠? 아, 아 참. 잘 받아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AB형인데, 천재이신 거죠? 아, 근데 전 좀 분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과학 쪽은 잘하는데, 또 암기 이런 건 되게 못하고, 상식은 아. 또 못한, 안 좋은 편입니다. 아, 상식이 좀 부족하다? 아, 상식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 그쪽으로는 또 바보기도 하고. 네. 저랑 약간 비슷한데요? 아니요. 저도, 아, 뭐, 아니요. 저기요! 아니, 그냥 별로 비슷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일단 AB형이거든요. 네네. 저도 AB형이라고 했어요. AB형! 아버지 형이신가요? 아버지 형이신가요? 지금 AB형이 파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AB형. 아니, 이렇게 잘 읽어놓구나. AB형이 뭡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 진짜. 저도 AB형인데. AB형. 저도 약간 상식 이런 부분 좀 딸리는데. 네네. 다른 계산적인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친구분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막 딸린다, 그냥. 아, 빨리 게임 들어가죠. 아, 죄송합니다. 자, 군대 가면 위병소에서 차 번호판 다 외워야 된다고. 아, 맞아. 조언을 해주신 네. 분이 또 있네요. 저 그런 거 잘 외우시나요? 어, 저건 외울 수 있는데 심지어 위병소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 너무 반성하게 되네요. 아, 부대 입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창시절에 1등을 놓친 적 있다, 없다? 아, 많죠. 저는 1등 아, 많아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몇 등? 아, 중학교 때는 진짜 한 20등? 막 이렇게 했었고. 전교? 네, 고등학교 가서도 그 정도. 아. 근데 고등학교는 다행히 특목고니까, 한 그 정도 해도 되게 잘하는 편이었던 거죠. 아. 네, 어릴 땐 잘 못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중학교 때 몇 등 정도 했나요? 저요? 네. 어, 그냥. 아, 뭐 이렇게 좀 저는 그 등락이 심해가지고. 아, 네. 기복했었군요. 오를 때는 올라가고, 아. 또 내릴 때는 뭐 한없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아.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네. 저는 군대 시절부터 기억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잘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전의 인생은 어지간하면 그냥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없는 걸로. 네. 네. 자, 아, 오현민 씨 앞에서는 말해봤자 수치심만 생길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지간한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아, 뭐, 근데 서당 다니신 건가요, 그러면? 네? 아, 소학교 다녔어요. 아, 소학교. 서당이라니, 지금. 아, 그 시절이 또 다르니까. 학력고사는 맞으시고. 아, 학력고사? 학력고사 맞죠? 아니죠. 저는 학력고사 시대가 아니죠. 수능이죠. 아, 수능? 그럼요. 수능. 어, 수능. 저 수능. 저 불수능 세대예요. 어, 그래요? 97 수능. 어, 진짜로요? 예. 어,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뭘요? 아, 저 학력고사라고 보였습니까? 네. 저 공격하신 거죠? 아, 아니요. 그게 아, 공격 되게 생각 없이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내가 천재구나. 97년도면 제가 3살 때 2살. 그러네요. 네. 그 정도 차이. 네. 네. 얼마 안 나네요. 네. 네. 군대 언제 가요? 군대가 좀 늦었네. 보니까. 빨리 가야죠. 아, 가야죠. 95년생이면. 가야죠. 가야죠. 늦게 가면 힘들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 네. 아, 조곤조곤 매기는 능력이 있군요. 아, 아닙니다. 아, 내가 진짜 천재구나. 남들보다 뛰어나구나를 언제 느꼈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느낀 건 아니고, 저희 엄마 말에 따르면은, 한, 4살 될 때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만 말고 그냥 4살 될 때쯤, 제가 혼자서 시계 같은 거 막 다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막 엄마나 아빠가 딱 시계 보고, 어, 지금 3시 55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맨날, 어, 이거 몇 시야, 이거 몇 시야 물어봐서, 엄마 아빠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약간 규칙을 알아내가지고, 어, 지금 몇 시다 이야기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아, 시계를 보는 것을 4살 때부터 했다. 네네. 그렇군요. 요즘은 뭐 4살 때 다 보잖아요, 이제? 저도 4살 때 봤던 것 같아요. 뭐 시력이 좋으셨나 보네요. 네. 4살 때 봤던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증명이 안 되니까 나도 그랬다고. 맞아요, 이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 오늘 오현민 씨 우상화 작업하는 건가요? 4살 때부터 시계를 봤다 이거죠. 아, 두 살 때부터 한계를 되게 유창하게 했습니다. 유창하게 했어요? 네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 아저씨 벨 좀 눌러주세요. 아저씨 벨 좀 눌렀어요? 버스에서. 버스에서? 네. 근데 사실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좋은 과정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어머니는 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하니까. 2살 때. 네, 2살 때. 네. 해성재보다 더 안 해가 왔다고 하시면 되죠. 아, 근데 저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서 그렇지. 4살 때부터 기억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어, 어떤 장면? 그러니까 뭐 어머니랑 그냥 흔하게 기저귀가? 어디 걸어 다니고. 기저귀요? 네. 아, 저는 그때는 가릴 때죠. 아. 네. 어, 저는 옛날부터 가렸던 것 같고. 아, 원래부터? 네. 어느 정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렸다. 아, 똥을 주는 분 다. 네. 이렇게.
훌륭하시네요. 아무튼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축구를 잘하시나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괜찮게는 하는데. 축구 보였어요? 네, 축구 부였고 아. 그 고등학교 때 원래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우수성 입증자료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대회 나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축구 대회에서 득점왕 했던 거 이런 거 쓰고. 승격수였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아. 막 그런 거 썼어. 축구 대회에서 득점왕 할 정도면은 네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내 축구 대회였습니다. 아 그래도 교내 축구에서 득점왕 할 정도면 네네. 잘하는 거네요. 네. 군대 가서 축구하라고 하신 분들 역시 나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기 뭐 군대 관련해서 정보 알려주시는 다 군대 이야기밖에 안 했으니까. 네. 아 오늘 병무청 특집인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고. 네, 감사합니다. 아 자강두천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자강 세천이에요. 자존심 강한 세 명의 천재들. 아 자칭 천재들도 있고 진짜 천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굽니까? 아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그리고 저는 그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마누라요? 네, 그 마누라 트리오. 네네네. 아 그래요. 피르미누랑 네. 살라, 살라랑. 피르미누랑 살라랑 마네. 네, 이렇게. 홍준호 씨 너무 관심 없는 제시 아니야? 아, 알면 좀 리액션 중요한데 네, 아, 모르니까 리액션 할 게 없어요. 네. 아, 그렇죠. 네. 마누라 트리오라고 하고 뭐 많이 묶어서들 많이 하니까요. 공격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리버풀 우승 대 배성재 결혼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냐고.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배성재 제 결혼이 더 빠를 것 같다. 네, 네. 리버풀 올 시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이 한 5년 안에 한 번 할 것 같은데 왠지 좀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더? 네. 이번 시즌 해야.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잘 나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다? 네. 왠지 우승은 맨시티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항상 들 리버풀 팬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리버풀 대 위기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얼른 결혼하셔야죠. 알겠어요. 더 늦었다가 이제 나중에. 아니, 제가 알아서 해야 돼. 2세도 이제 알겠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2세 왜요? 네? 저도 2세 때부터 한글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2세,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정우성 씨도 아니는데요, 뭐. 네. 아, 정우성 씨요? 네. 방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아, 정말. 오늘 왜요? 편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먼저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개발한 게임이에요. 진짜로요? 네.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하는 게임,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사람의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니어스가 쓰여 있다. 그러면 게임 중에 지니어스라는 단어를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번이죠. 네. 자, 마피아가 승리를 하거나 시민 2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를 할 경우 각각 5만원씩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마피아는 만약에 지시어를 소화하지 못했으면 네. 승리해도 무효. 아, 네. 승리해도 무효. 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갑자기 끝나기 전에 막 소리 지른 분도 계셨나요? 아차 하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항상 그 전에 말은 했죠. 네. 저희 어제 그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가지고. 네. 네. 아, 끝까지 못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예요? 제가 한번 못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제시어가 나와가지고. 어떤 제시어가 나왔어요? 훈민정음. 아,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평상시 대화에 어떻게 녹이는지. 너무 생뚱맞아서. 아직도 방법이 안 떠오르죠. 그렇죠. 네. 어렵네요. 그때 거의 포기했었죠, 그냥. 저는 그렇죠. 두 살 때부터 훈민정음을 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오현민 씨 하면 자연스러운데. 아, 네. 아, 요건 자연스러운데. 네. 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제외한 저와 홍진호 씨는 마일리지 방식으로 월말 정산하는데 이길 경우엔 5만원에 적립되지만 질 경우에는 깎이게 됩니다. 개정 추진 중이고요. 현재 배성재 마이너스 10만원. 홍진호 마이너스 5만원. 아, 1월 한 달 동안 마일리지 방식을 했더니, 예, 좀, 원성이 자자해서, 다시 2월부터는 좀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요.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립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드든든. 자, 뭔가? 제비뽑기에 들어가죠. 자.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네. 게임을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시민 두 개 그리고 마피아가 적혀 있는 쪽지 네. 네.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고요. 펼칠 때 조심해야 돼요. 네. 펼칠 때 홍진호 씨가 매 눈으로 그 표정 변화를 포착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이제. 잘 가리고 봐 주시고요. 네. 보고 나서 보면 되나요? 보고 나서 한 5초는 응시해야 돼요.
오케이. 네, 마피아는 좀 적힌 게 더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네, 한 5초 넘게 하세요. 자. 토크 주제는 똑같이 쓰여 있을 거예요. 네. 내 패션, 패션 스타일. 내 패션 스타일. 네. 이건 그냥 토크 주제입니다. 네. 뭐, 이때 좀 편의상 네. 지시어를 소화하기 괜찮으라고 써놓은 거고. 왜 소화라는 말을 쓰셨죠? 소화요? 네. 아, 저 진행자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소화? 아, 벌써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어, 사람을 못 믿게 되네요. 그렇군요. 자, 자 일단 저는 다행히 네. 제가 요즘 폼이 좀 떨어졌는데 네. 다행히 저는 시민이어서 네. 지금 두 지니어스 두 분 중에 한 명을 잡아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저, 그런가요? 네, 저도 시민인데. 저도 게스트로 와가지고 또 편하게 이렇게 양쪽 보다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시민이라는 말씀이세요? 아, 저도 시민입니다. 어... 그래요. 근데 아까 그 그냥 저희가 사전 토크할 때랑 네네. 지금이랑 눈이 좀 커졌어요. 아, 잠깐. 아. 눈이 조금 그 고양이과 맹수 눈처럼 살짝 살짝 눈 크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밤이 돼서 어두워져서 약간 눈이 커진 겁니다. 원래 고양이가요. 아, 원래 밤이 되면 눈이 더 커지나요? 네네네. 어, 특이하네요. 아, 동공이 약간 커진 거죠. 동공이 그래요. 약간. 자, 뭐 아직은 뭐 워낙 초기여가지고. 아, 저는 일단 네. 그 두 분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네. 오현미 씨가 만약에 마피아라면 초반에 지시어 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초반에? 예. 저는 안 그래도 지금부터 예. 이미 서로 이거 펼쳐봤을 때 네. 그때부터 저는 계속 적으려고 그랬어요. 아, 어, 단어 하는 것도 아, 그런 스타일입니까 원래? 오현민 씨가? 아, 현민 씨는 정말로 약간 스마트해요. 일단 게임도 잘하고. 스마트. 오, 잠깐만. 스마트라는 말을 발음을 안 틀리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이거는 항상 틀리는 말인데. 아, 근데 좋은 지적인데. 아, 근데 어, 이거 아,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뭔가 칭찬해도 예. 기분 나빠. 네, 근데 아니, 스마트는 그래도 홍진호 씨가 네. 자주 쓰던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씨는 영어로는 잘 안 써요. 아, 영어는 잘 안 하는구나. 네, 네, 이 배려해가지고. 네. 아, 그렇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리고 그 하나 꿀팁 드리면 네. 혹시 마피아이실지도 모르지만 네.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경우에 네. 지시어 소화를 제일 부자연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티가 많이 났네요. 예. 저는 시나리오를 못 써요. 제가 좀 어설프게 하니까 혹시 뭐가 튄다 싶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오케이, 갑자기 예. 이상한 단어. 어, 이거 왜 나오지? 하면 네. 바로.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저는 약간 시민인데 지금 네. 시민인데 그냥 똑같이 폰 스톱 하다가 말 실수하면은 네. 괜히 또 몰릴까봐 말을 잘 못하겠다. 아, 홍진호 씨가 제가 봤더니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저랑은 워낙 매주 하고 있고 아, 네. 오현민 씨랑은 또 지니어스에서 텐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또 형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 뭐 긴장 약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고 있어요? 네네. 홍진호 씨 약점 뭐가 있나요? 진호 형의 약점이요? 뭐 너무 다양해가지고 장점을 뽑으면 그거 빼고 다 약점이긴 한데 네. 뭐 가장 큰 약점은 일단 연애를 못하시죠. 아, 무슨 말이에요? 기가 없습니다. 아, 이분도 인신공격하는 스타일. 아, 죄송합니다. 좀 기분 나쁜 동생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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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민 씨, 제 티장이 현민아 급하다라고. 아, 아닙니다. 아, 오현민 씨가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약간 네. 그, 아까 사전 토크 할 때랑 다른 게 네. 허공을 많이 보네요. 그죠? 약 조금 위를 보면서 이렇게 할 말들을 정리하는 그렇죠. 느낌. 약간 버퍼링을 할 때 그냥 허공에서 버퍼링. 아, 이런 버퍼링을 버퍼링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오, 그것도 약간 좀 긴스러워요. 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한 번도 영어를 쓴 적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썼다? 아, 아니죠, 아니죠. 어,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아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구나.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 네.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네. 서로만 의심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지금 꿀 빨고 있는 포지션인 건 맞는데. 네, 맞아요. 어, 저는 지금 시민인데. 네네네. 제가 정상 컨디션이 돌아왔다는 것을 아마 홍진호 씨는 마피아든 시민이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요? 아니, 뭐 하겠다고요, 저는 지금 정상적, 오늘 정상적 스타트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저는 시민일 때의 이 포스입니다. 근데 아직 시민일 때는, 아, 강하구나. 이건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마피아라면은, 어, 현재까지 행동은 좀. 마피아라면? 마피아라면. 아, 마피아일 가능성 그때는 좀 리스펙합니다. 예, 없어요. 되게 시민처럼 보여요, 지금. 그래요? 네. 어, 근데 제가. 약간의 얼라이 느낌. 엄청난 힌트를 찾았습니다. 뭐요? 어떤 거요? 약간 오늘 지금 마피아 티가 나요. 왜냐면 보통 마피아가 아닌 시민은 누가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펜을 이렇게 들거든요? 네. 혼자 거꾸로 들고 있죠. 아, 펜을 없다. 적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저는 지금 아까 스마트도 적고. 아, 스마트 적었어. 이거 돌리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니까 오현민 씨가. 아니, 허공 동전은 말 됩니까, 그러면? 아, 오현민 씨 오늘 스타트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아. 초면이지만. 네. 아, 저는 지금 느낌상. 아, 현민아 CSI 너무 맞다. 제가 보기에 지금 분위기 좋네요. 서로 네. 치고 왔고. 아, 채팅창이 오늘 개싸움 볼 것 같다고. 완전 개판입니다, 이거.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어, 괜찮은 느낌이요. 배디어 네. 참가 듣고 2부에 게임 계속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배디어 참가라는 게 있어요? 아, 새로 만든 건데. 아, 그렇습니다.
직접 부르신 거예요? 아니, 그 슬리피 씨가 네. 헌정곡처럼 만들어주고 레이크리프 슬리피 대단합니다. 네.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천재 길만 걷고 있는 지니어스 네. 방송인 오현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나왔고 팽팽한 긴장감에 네. 서로 좀 공격도 막 제법 날려봤잖아요. 맞아요. 맞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엄청 티가 많이 나실 줄 알았는데 티가 다 안 나네요. 되게 저희요? 많이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저희는 어지간하면 티를 잘 안 내는데 또 나름 저희는 좀 많이 해봤으니까 짬이 네. 있죠. 네. 그렇죠. 작은 난타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민 씨도 원래 헤드셋 낄 때 한쪽 귀를 벗나요? 아, 네. 원래 아까도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 왜요? 그냥 일반 육성을 들어야 떨림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 헤드셋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헤드가 셋이긴 하죠. 지금 세 명 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말 하이스만 칠 수 있는 들이 아, 죄송합니다. 죽겠네요, 진짜. 예. 죄송합니다. 3헤드. 그렇죠. 저희 지금 3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두 게임. 아, 채팅창에 현민혁이 그런 건 아니라고. 화가 난대. 공대 감성. 화가 난대. 네. 아, 군대에서 이런 거 하면 진짜 맞죠. 군대에서요? 네. 아니, 뭐, 취향에 따라서 네네.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짬이면은 네네네. 무슨 말도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병장한테 하면 먹히는 개그입니다. 그래요? 병장들이 좋아하는 개그. 아, 진짜로요? 네. 그럼 병장한테 먹히면 다 이제 병장 아랫사람들이 그렇죠. 괜찮죠. 내리 사랑받을 수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꼭 하라고 강력 추천하신 분들 있고. 네네네. 그래서 뭐, 패션 관련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패션이요? 네. 패션. 아, 주제. 아, 맞다. 지금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 제가 주제를 까먹고 있어. 패션 뭐였지? 나의 패션 스타일. 아, 나의 패션 스타일. 다른 걸 읽으셨나봐요? 그걸 아니, 잘 기억 못하시죠? 나의 패션 스타일. 아, 저 원래 잘 기억 못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되게 잘 기억하잖아요. 평소에. 아니, 저 기억 그때 못해가지고 다시 보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아, 배성재 고문관수. 예전에 한번 내가 기억나는 게 저도 한번 마피아 걸렸을 때 네. 너무 여기 아닌 척 집중을 하다가 그 공통 주제를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 경험이 약간 좀 빗대어 보이는데요. 지금 약간 그때랑 비슷한 느낌 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 까먹어요. 왜냐면 저는 진행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자체의 그 단어가 그때도 두 번 정도 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건 이미 제가 보여줬던 기출문제급이다. 기출문제요? 네. 기출문제. 이거는 그 저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겼던 침착맨 이말년 씨의 그 트윗땡 방송을 어제 보다가 자꾸 기출 거려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쓰신 거다. 예, 그것 때문에. 핑계도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약간 그래. 너무 술술. 지금 기출문제 제가 그 굉장히 의심스럽게 얘기한 건 맞는데 침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모두 다. 그 친구가 계속 도시락 먹으면서 기출문제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쌀도 막 돌던데요. 그 보면서 막 후원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 한번 했죠. 그죠. 예. 후원? 갑자기 왜? 후원. 아, 그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긴 후원, 여긴 도시락. 다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도시락을 그거는 뭐. 예. 아, 근데 일단, 제 느낌 말해도 됩니까? 아, 제가 좀 감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네네. 홍진호 씨는? 네.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 약간 평온해요. 결벽합니까, 저는? 뭐라고요? 결벽합니까? 결벽, 뭐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결벽 자체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결벽. 아, 결벽. 아직 튀는 단어가 안 나왔고. 아, 그죠. 현민 씨는 제가 초면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일단 첫 단추를 조금 잘못 깬 느낌. 정말 잘해요, 근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현민 씨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뭡니까? 무서운 점? 일단, 어린 나이인데, 영악하고. 영악하다. 칭찬하는 거 맞아요? 아, 칭찬해요. 영악하다는 장점을 물어보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단점은 얘기. 질문과 답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느꼈네요. 아, 의문현답이라고요? 아, 머리랑 뿌리가 다르지. 의문현답이에요. 등에. 아, 대충 들어! 아, 뭘 대충 들어요? 영리하다. 영특하다. 뭐, 처음에 영악하다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칭찬해달라고요, 진짜. 아, 칭찬. 이런 건 우문현답이 아니라 동문서답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무슨 우문현답이에요, 이게? 아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 뭐. 네, 영악하고 또 다음 거라도 들어봅시다. 영리하고. 아, 영리하고. 꾀도 잘 부리고. 아, 꾀도 잘 부리고. 뭐예요? 아, 좋은 말 아닌가요? 아, 이게 뭐 좋은 말이에요? 아, 좀. 나이를 많이 좀 이제 먹으면서 노련하게 할 수 있는 그 노련한 플레이를 지금부터 벌써 많이 노련하다. 해요. 아 군대 갈 사람한테 지금 꽤 부린다. 뭐 영악하다. 꽤 부린다. 뭐 이거 뭡니까? 차라리 약속하다는 얘기예요. 약속하다. 나 맞아요. 딱 그거. 약속하다. 뭘 딱 그거 아니 도대체. 네. 아 이분은 근데 또 포 게이머다 보니까 그런 이. 머리를 잘 쓰는 모습 자체를 그냥 물색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 한해
단점 중에 하나예요. 아,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아, 칭찬을 하라고 했는데 영악하다, 깨부린다 이런 말씀. 아, 전 되게 좋게 막 얘기한 건데 전대 아, 잘못된 거 같아요. 오케이. 현민 씨 약점 하나 알아요. 뭐 어떤 거죠? 현민 씨 약점이 아직은 좀 감정적으로 컨트롤 좀 힘들어 가지고 되게 몰아서 하면은 가끔 울어요. 울어요? 제가요? 아, 지니어스 때 그때 한번 아, 약간 되게 아, 눈물이 막 배신다 가면은 네. 눈물이 빨개집니다. 아, 형도 그 헤어지시면 눈물이 빨개. 아, 눈이 빨개. 아, 진짜 이거 국어가 이렇게 산으로 가나요? 아, 저 어릴 때 국어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수능은 잘하는데 말은 힘들어요. 제가 두 살 때 지금 형보다 잘했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로. 아이, 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그건 아니지. 네, 피눈물을 흘린 오현민 씨, 네. 빨간 눈물. 오늘은 안 흘리도록. 아, 즉현민이라고 있고. 아, 네. 네. 아, 홍진호 씨의 어휘 공격. 어휘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시민이시라면 네. 이 어휘 공격이 나올 때 아니요. 굉장히 저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내 마음이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돼 있어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불안해 보이는데요. 공공 지진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땀이 나네. 뭐, 7.0에. 네. 자, 토크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나만의 스타일. 패션 스타일. 나의 패션 스타일. 나의 패션 스타일. 아. 자. 홍지호 씨부터 해볼까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약간 저는 항상 남들에게도 네. 자전한 말이 자칭 또 타칭 약간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저는 네. 패션 쪽으로 좀 약간 맞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 맞아 맞아 옷 뭐 이렇게 맞다고 맞는 줄 알아요? 테러리스트 맞으시니까요. 네. 저는 제가 옷을 잘 못 사거든요. 네. 옛날에는 좀 산 적 있는데 너무 패션을 모르다 보니까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거의 사진 않고 제 주위에 옷 잘 입는 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나한테 어울리는 거 좀 사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옷을 입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솔직히 없어요. 약간 옛날에는 힙합 스타일러 입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그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남들이 좀 추천해주는 거 좀 젠틀하고 오? 핸섬하고 잠깐만요. 너무 그런 단어 쓰지 마시죠. 왜요? 그런 그...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하나 은근슬쩍 툭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까 말했잖아. 재학 씨는 영어를 잘 써요. 아, 알겠습니다. 젠틀, 핸섬 이런 거 나왔는데. 젠틀하고 핸섬하고. 형용사 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옷의 핸섬은 좀 아니긴 하죠. 네. 약간 그렇게 보여준다. 약간 이게 뭐 깔끔한. 아, 네네. 약간 이런 깔끔한 스타일을 좀 선호합니다, 저는. 약간. 네. 스타리그 우주복 느낌? 응? 우주복 느낌? 스타리그. 아, 그거는 좀 더럽죠. 더럽다, 더럽다. 아, 그건 제가 입었던 거긴 하지만은, 네. 아, 별로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그때 이제 게이머들이 워낙 이제, 사이버 전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우주복을 만들었거든요. 아, 네.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게임할 때, 그 좀, 게임을 100% 잘할 수 있게끔, 이게 잘, 자세가 안 나와요. 네네. 실제로 막 이거. 아, 옷 때문에? 어깨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서 나중에 바꿨잖아요. 좀 체육복식으로 편하게. 그래서 그때는 약간 보여주기 식이 좀 많아가지고, 좀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이버 전설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옛날 느낌 같네요, 그죠? 아, 그죠, 그죠. 사이버 전설 90년대 표현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이버 전설 막, 아담이 됐잖아, 그때. 아, 아담이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요. 얼굴 없는 그. 어, 그죠, 그죠. 어, 그냥. 좋았죠, 그래. 알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아, 끝났습니다. 튀는 단어가 딱히 안 보였는데? 아, 저는 시민입니다. 결백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진짜로 별로 의심할 게 없긴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의.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저는 뭐 패션 스타일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저는 그 스포츠 이미지가 잔뜩 있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축구 유니폼이라든가 네. 뭐 야구 유니폼도 좋아하고 네. 농구 관련 아이템들을 많이 입죠. 그래서 그 농구 관련 그런 것들이 은근히 싸요. 네. 가격 보면 백화점 가시면은 그 스포츠 관련 브랜드 매장에서 백화점 하면 근데 되게 비싼 거 아닌가요? 아, 그니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데, 다른 옷 브랜드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아,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서 사는 게 싸고, 튼튼하고, 그리고 뭔가, 그, 무슨, 포인트 같은 것들이 워낙 맞아, 강렬하게 들어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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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히 뭐, 연출할 게 없이.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체육 관련자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다. 뭐, 그 정도. 예. 관련자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스포티하게 입는 것들을 좋아하고, 스포츠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 옷을 입는 것들이 제 스타일인 건 어쩔 수 없다. 스포츠. 네. 근데 약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포츠. 그렇죠. 약간 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약간 그렇게 스포티하게 입는 걸 많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딱 이 몸 자체가 사실 너무 뭔가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잘 받는 몸이어가지고 어떻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어, 그리고 어깨도 네. 있고. 풍채. 풍채라는 말을 잘. 네. 뭐, 풍채. 보통 네. 아버님. 그렇죠. 네. 아, 저 얘기는 아버님. 뒷짐지고 에헴 하시는 분들한테 또 풍채 얘기를 하죠.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자, 하여튼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저의 지금 요주의 인물로 등극한 오현민 씨를 한번 네.
패션 스타일 한번 들어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해요. 저만의 그 기준들이 심플.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기준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위에는 무조건 좀 빡시하게 입습니다. 빡시. 좀 크게, 아, 빡시하게 크게 입고 아래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약간 좀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일자 바지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뭔가 한다기보다는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입혀주신 것 중에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걸 이렇게 사오는 이런 식으로 주로 패션을 하죠. 네, 미필룩이 아니라요. 미필룩. 미필룩. 아, 좋은데요. 아, 현민아 디지털 군복 입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디지털 군복. 사이버 전사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빡시하게 입는 이유는 네. 왜 빡사게 입어요? 몸이 작아서 그런가? 몸이 왜소한 편이다 보니까. 아, 몸이 작아서 그런가라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아,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확인하는 거죠. 내 입으로 너 스스로 수치스러워라? 네, 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수치스러워서 그냥, 뭐, 피해 영상인가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악시한 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 네네. 아, 근데 약간 편민 씨는 근데 옷에 또 욕심이 있잖아요. 편민이요? 편민 씨. 네, 네. 약간 이제 옷 같은 거. 아, 전 좀 좋아하죠. 좋아하죠. 옷 같은 거 좀 잘 입는 사람 보면은, 현민 씨도 제가 알기로는 좀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이해 안 가는 게서는 뭐 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막 아껴 먹고 막 맨날 편의점 밥 먹고 막 이러면서 옷을 막 되게 비싼 거 사고 막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편의점 밥? 편의점 밥을 먹고 하면서 저를 가리키시면 제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 그러지 않나요? 어,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 아, 그래요? 바로 옷, 저는 약간 옷에서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어. 근데 한 번씩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 좀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매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어쩌다 많이 들어온 날 그런 날 그냥 몰아서 딱 사지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편의점 좀 튀었어요. 편의점 약간 갑자기 났어요. 네. 어, 안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뭘 안 튀었어요. 우리가 튀었다는데 본인이 안 튀었다고 하고 있어. 안 튀었어요. 안 튀었어요. 본인이 그냥 한번 소화해놓고 아 이번에 안 튀었겠지? 아, 아니요. 이겁니까? 그냥 한번 말해봤어요. 편의점 밥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네. 편의점 밥. 네. 아 이거 약간 그 홍진호 씨가 회심에 하나 날린 거면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단어일 그렇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의심할 만하죠. 어, 아닙니다. PPL 아니냐고. 미니스땡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편의점 밥 하는 게 워낙 하나만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아. 네, 상관없어요. 그 말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편의점 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맞아요.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굳이 이거 합성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짧게 하려고. 아 그냥 방금? 짧게 그냥, 하려고? 어, 네. 나름 센스 있게 한 거다. 아 그냥 하려고 의미 없는 단어면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말을 이어가는데 아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게 별로 좀 재미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아, 짧게 하고 그래서 있는. 두 글자 줄이려고 그걸 봤는 거예요? 아 무의식적으로 줄였어. 아, 압축법으로 이렇게. 어 뭐 뭐요? 압축법. 아 압축법. 압축법이라는 게 있나요? 압축법.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나 봐요. 압축 파일 얘기하시려다가. 아 압축법. 네. 네. 자 나 힘드네. 네. 네. 어, 이거. 아, 근데 별로 막 오늘 의심 안 가는데요, 저는? 누가요? 두 분 다요.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이거 단어를 네. 한 번은 좀 쓸만도 한데, 아직 막 그렇게 의심 가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저도 애초에 두 번 말했네? 네 번 말했어요. 아,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네. 약간 뭐 지셔라든지 좀 네. 의심갈 만한 거 막 적으려고 막 하긴 했는데 오늘 다 안 쓰죠. 저. 거의 적은 거 없어요 지금. 어, 맞아요. 아 저는 편의점이 지금 좀 튀었고요. 편의점 저 오현민 씨에게는 네. 오현민 씨에게 조금 후회하는 게 네. 초반에 소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 초반에 혹시 소화했을 때 극초반에. 극초반에. 예. 워낙 그 영특한 분이라 보자마자 바로 그거를 아. 간단하게 소화했으면 어쩔까 이 정도 말고는 아. 지금 튀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 나는 지금 잠깐만 왜요? 문득 지금 생각난 게 네네네. 그 스포티한 의류 네네. 스포티한 의류 그런 게 원래 백화점에서 팔아요? 팔죠. 팔기도 하죠. 네. 아 백화점이 의심스럽다? 네. 아 백화점을 의심하면 좀 그렇죠. 왜요? 스포티한 아니, 의류 저는 사보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네. 그런 거는 그 브랜드 매장에 있잖아요. 아니 그 브랜드 매장들도 다 백화점 안에 있죠. 어, 약간 지금 어, 백화점이랑 그런가? 편의점. 그리고 전 아까 사실 좀 의심스러웠던 게, 네. 굳이 이게 약간 좀 스포티 쪽으로 가면서 농구 이야기할 때 굉장히 악센트를 주셨거든요. 농구? 농구?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쪽으로 잘 안 나오나요? 그 정도 너무 그, 너무 그 광범위하니까 네. 농구를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도 게임에 참여하고 입장에서 제작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네. 농구 같은 건 너무 쉬워요? 평범하다. 아. 내놓기에는. 네. 농구? 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그 소 그려져 있는 시카고 불스 아, 그 아. 티셔츠를 워낙 자주 입어서 제 몸에 문신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하니까 농구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원래 농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축구를 제일 좋아하죠. 축구. 뭐 물어봐야 뭐예요?
저는 편의점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제가 스스로 네. 판단하건대 백화점이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인정도 하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의심하던 오현민 씨는 지금 토크 중에는 뭐 없었어요. 저도 약간 이게 약간 좀 멘탈 흔들리는 게 네.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게 너무 지금 오현민 씨가 네. 이 깨끗해 보이는 게 되게 의심적으로 우리가 그럼 뭔가 위화감이 생기는데 아니 시민이라 그래요 시민이라 근데 위화감을 가지세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네.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뭐 말한 것 중에서 의심 갈만한 거 뭐 백화점 뭐 스포츠 농구 억지로라도 적으려면 적으셨거든요 현민 씨는 말한 것 중에서 딱히 진짜 없었죠 좋은 게 없었어 원래. 진짜 저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오히려 시작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다가 아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극초반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만 뚝 던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극초반 단어를 아예 안 사용하는 극초반이 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까 극초반에 할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 전 건 기억이 안 나요 번뜩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건데 아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예 아 그리고 홍진호 씨도 편의점을 제외하면 의심할 만한 느낌이 그렇죠 없고. 제 편의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예, 저의 촉상 네. 홍진호 씨가 약간 마피아 같진 않는 느낌이 아. 오늘 저는 빼주십시오 예. 아, 뭘 저... 빼줘요 빼줘 갑자기요 아, 마피아 아니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일단 어쨌든 아하. 오늘은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갈 것 같네요 제가. 원래 근데 아까 현민 씨 거짓말할 때 이렇게 빨개지지 않아요? 어 아니요 저 주위 주면 빨개요 근데 하얘지나요? 저 이거 눌려가지고 이걸 어 여기 안 눌리고 있잖아요 이거. 네? 계속 열고 있잖아요 아니 막 넣었다 뺐다 했었어요 어, 계속 열고 있잖아요 여기? 어 아니요 계속 그래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니 오현민 씨를 저는 잘 모르니까 홍진호 씨가 약점이라든가 뭔가 좀 특이한 특이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오현민 씨가 네 본인이 약간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 아 외부자금 흘린 스타일 아니다. 본인이 딱 짜놓은 틀 안에 대해서 되게 잘 가요. 아, 실수 안 하고. 아 초반에 더 흔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행자라서 제가 봤던 이유로 지금 최근에는 약간 그 본인 개인 방송에서 또 게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더 지금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아, 초반에 더 흔들었어야 되는데. 아까는 동공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약간. 안정됐어요, 지금. 긴장했던 것 같은데. 네, 안정성이 지금 어지간하면 지금은 흔들기 어려운데. 이제는 뭐 그냥. 지금은. 긴장도 안 됩니다. 더 편해진 게 이해도 되는 게. 사실 마피아라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 편한 상황이라서 긴장될 것도 아닐 거야. 아, 이미 해버려서? 이미 지금 저 아니면 성재 아나운서가 약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아니요. 본인은 지금 약간 그 의심 테두리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마피아라고 이미 지금 저는 한 명을 확 측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 편해졌어요. 누굽니까? 저는 시민이니까. 네? 1차 지명. 1차 지명 해볼까요? 네. 1차 지명? 1차 지명. 1차 지명 하고 한 번 더 얘기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가리키는 거예요? 자, 1차 지명. 네.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오현민. 아니, 역시 아, 나를. 무슨 일이에요.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아니, 도대체. 아니, 저는 한 개 없다니까요. 무슨 아무 말도 안 되는데. 자, 흔들리고 있어. 조금. 아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목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지로 씨도 오현민 씨를 지목해서 지금. 잠시만요. 근데 거기 오현민이라고 잠깐 순간 오타 나 쳤던 거. 마음 아팠습니다. 네. 네. 타자 못 치는 애꿎은 PD한테 지금 화풀이라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약간 아니라, 몰렸어요. 아니 네.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양쪽에서 오니까 아, 사실 제가 오늘 두 분 많이 이렇게 좀 괴롭히고 막 건드려가지고 혹시 보복의 네. 의미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네. 좀 의심하는 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니 의심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네. 아, 그렇게 한데 네, 네. 뭔가 정말 그냥 행동적인 전체적인 틀이 네. 시민 같지 않아요. 아, 되게 예. 나쁜 놈 같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감정이 들어가지고.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피아 이걸 나쁜 놈이 자, 네. 본인 변론 좀 들어봅시다. 아, 왜 아닌지 지금 왜 두 사람의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진짜로 최대한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단어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 그래야 그 나머지 한 분이 파악하기 빠르시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의 시민이 마피아를 쉽게 찾으라고 일부러 제가 좀 쉽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찍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 두 분은 두 살 때까지 한 글은 못 하셨겠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냥 죽입시다. 그냥 죽일까요? 아니, 지금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깔고 안 바꿔야죠. 내가 색칠당한 게 아니라 나를 싫어서 죽였다, 저 형들이. 이런 걸로 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기만자. 감정적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자요? 아, 그래요? 좀 의심스럽게 한데. 아, 인신공격으로 네. 두 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지금 오현민 씨에게 받았는데 네. 왜 의심스러우신가요? 가장 다양하고 가장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건드렸어요. 백화점에 나왔다가 스포티 나왔다가 뭐 농구, 야구, 축구 다 건드리시고 그다음에 뭐 영어 단어도 중간에 섞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요? 네. 영어는 제가 제일 많이 했죠. 영어는 여기서 젠틀이랑 뭐 핸섬이랑 근데 뭐 워낙 잉글리시 고수 워낙 한국식 발음이니까 한국식 그래요. 저를 의심하신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건 맞는데 네네.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건 굉장히 일관된 거였죠. 제가 이제 스포츠웨어를 많이 입는다. 이런 쪽을 얘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스포츠 종목일 거고. 근데 하시사마 두 분 다 예. 말에 좀 다 설득력이 있는 게 현민 씨의 말을 지금 들어보면은 네. 이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그 핑계도 되게 지금 핑계라고 단어를 썼잖아요. 네. 이미 여기도 지금 저한테 넘어 왔습니다. 홍진호 씨도 조금 의심스러워졌어요. 아, 왜요? 왜냐면 홍진호 씨가 골빠는 포지션 됐을 때 아, 지금 골빠는 포지션 됐을 때 후반부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이쪽도 사실 좀 이렇고 아, 야 6대 3 정도네 이러면서 그 아,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의심의 끈을 놓지 마라. 어, 끝까지 끝날 이게 때까지 끝내지 않는다. 관념이거든요. 그리고 얼라이를 걸지 않는 게 좀 특이해요. 얼라이를 지금 굳이 안 걸어도 사실상 아, 제가 설득당했다. 제가 현민 씨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예. 배성재 아나운서도 같이 공격할 것 같고 아하.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를 공격하면은 현민 씨도 같이 공격할 것 같고 먼저 공격할 그러니까. 것 같고 아, 자기는 편하다? 골발러 네. 포지션에서 지금 양쪽을 다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보는 저는 약간 지금 오늘 골발 자격이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지금 약간 시민인 거를 이미 다 이제 들킨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소리가 시민인 거죠? 그걸 또 어떻게 들켜요? 아, 안 들킨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딴 걸 다 떠나서 네. 편의점이 제일 의심스럽고 지금 오현민 씨는 단어를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마피아가 만약에 잡히더라도 아야. 단어를 못 잡아낸 게 저는 너무 찜찜합니다. 사람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오, 스모킹건이요? 아, 스모킹건 좀 멋있... 스모킹건 아니, 너무... 이건, 아, 이건 제가 멋있으려고 한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예. 형 너무 지금 아는 척 하시려고 스모킹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생각났다. 역시 현민 씨 이런 건 잘해요. 그건 네. 맞아요. 네. 어, 이거 인정하는데 아, 좀 방금 불쾌했네요. 불쾌했다. 어, 이제 슬슬 선의 추억 영화 박해일 씨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얼굴도 약간 예쁘장하시고 네. 네. 느낌이. 자, 본인이 아닌 이유를 한 번만 더 피력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 뭐 두 분께서 네. 지금 두 분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계신데 지금 일부러 나머지 한 명을 떠보려고 약간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네. 뭐 아닌 거 아시잖아요, 두 분 다. 뭐 굳이 제가 뭐 의견 피력할 필요 있나요? 이미 두 분의 눈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쿨하게 지금 네. 가는 겁니까? 아, 이렇게 뽑으시면은 지금 마이너스시잖아요? 마이너스신 두 분? 네. 마이너스 절대값만 늘어납니다, 이제. 더 마이너스. 절대값 혹시 뭐죠? 아, 죄송해요. 아,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 네, 알아듣기 쉽게 숫자라고 얘기하세요. 네. 네. 절대값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제작진도 아마 왔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어, 근데 저 결정했어요. 아,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 저도 결정했습니다. 네. 단어가 안 나온 게 저는 지금 아직은. 예. 나왔는데요, 뭐. 뭐가 나왔어요? 백화점. 아, 백화점 같은 거를 쓰진 않아요, 저희 제작진.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편의점 하는 거예요? 편의점은 드시면 편의점은 튀었어요. 백화점은 튀지 않잖아요. 편의점은 튀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홍진호 씨가 항상 그. 아, 제가 말했 단어 소화할 때 과속방지턱 넘듯이 튈 때가 있어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네. 아까 갑자기 편의점 밥이라는. 맞아요. 요상한 합성어가 나와서. 그건 인정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저 시민이에요, 근데. 근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맞는 것 같아요, 편의점. 아,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인정하는 방금 거. 이 오현민 씨의 반응에 저는 마피아라는 심증을 좀 더 굳혔습니다. 아, 제가 마피아라는 네. 심증이요? 아, 정말 이분들. 너무 갈팡질팡해요. 네. 아니, 진짜로 네. 두 분은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하셔야겠네요. 네. 죄송한데요. 네. 계속 지금 본인을 찍으시는 거는 네네. 배성재 아나운서 본인 혼자뿐인데 네네. 왜 저까지 같이 공격하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게 마피아의 특징이죠. 이야기 듣고 나니까 순간 딱 의심이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편의점 밥, 편의점 나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말하는 와중에 끼어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본인 타임도 아닌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급했다, 약간. 데스노트를 보면 그 야가미 라이토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그 니아에게 잡힐 때 이것과 비슷한 반응을 해요. 허우적거립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네. 완벽한 줄 알다가 그러다가 멘붕이 올 때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멸하죠. 한번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싶네요.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홍진호 씨랑 원래 이야기 싫거든요. 아, 네. 저한테 원래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두 분을 보니까 네. 이제 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짬이 있고 뭐 공격이 있고 이런 거가 아, 저희가 이렇게 봤나요? 그렇게 게임에 도움이 안 되네요, 이게. 네.
자, 가볼까요? 일단 가시죠. 최종 지목. 일단 가시죠. 네. 네. 한 번에. 네. 최종 지목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피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성재! 아, 정말. 아, 이거 정말로. 아, 진짜 안 드시네. 참 죄송하긴 한데,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니, 게임이니까 왜 이렇게 게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광고 뒤에 정체를 밝힐 텐데, 정말, 여러분, 정말. 오현민 씨가 지목됐습니다. 청취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이가 없네요. 샵 1077, 짧은 문자 정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고, 지시오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시오 자신이 궁금하긴 해요, 저도. 지시오 궁금하긴 한다고요? 제일 궁금해요. 네. 지시오가 궁금하다고요? 네. 아시잖아요? 뭐요? 본인 입으로 한 번은 하셨을 텐데. 야, 마지막까지. 야, 마지막까지. 계속 의심하시는 거는 좀, 혹시 심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쪽인데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현민 씨가 네. 시민이면은, 전화, 변경 아나운서가 네.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당연한 소리. 둘 다 연기를 할 수는 있거든, 할 수는 있거든요. 당연한 소리를 알려주듯이 하세요. 아, 근데 모를 수 있으니까. 아,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어 때문에. 네. 아, 이 편의점이 너무 튀는데. 아, 네. 백화점도 너무 튀는데. 제가 봤을 때. 아, 백화점은 아니에요. 아, 제가 봤을 때 백화점, 편의점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된 거 딱 지금 반응 보니까 네. 진호형이네요. 이 아, 반응 보니까. 그래요? 아, 갑자기요? 왜냐면 배성재 씨의 반응은, 형님의 반응은. 네. 지금 너무 진지합니다. 진짜 아. 마지막까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고 형은 너무 지금 갑자기 마음 편해졌어요. 저요? 아까부터 편했는데요. 그랬어요? 이미 승리를 직감했어? 아닙니다. 아니, 진영했네. 홍진호 씨로 가면 안 될까요? 바꾸면 안 됩니까? 번복하는 번복, 겁니까? 최초로 그러면 번복해서 안 돼. 이러면 이거 삼분 날아가. 아, 맞네. 아니, 우리가 삼분까지 날아간다? 아쉽게 일어나세요. 아쉽게 말고, 같이 줘요, 같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추면 둘 다 줘요. 아니, 이거 맞추면은, 일어났는데. 지금 저지목 해놓고 뭐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둘이 줬지? 네네. 네. 아, 내 상품 갑자기 날아간다. 그죠. 내 상품 갑자기 날아간다. 또? 안 돼! 아니. 아, 저 바꾸고 싶어졌어요, 지금. 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룰은 룰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직, 원칙주의... 아직 광고가 안 나갔어요. 원칙주의 사상에서. 네, 원칙주의 사상이요? 원칙주의. 이 정도로 실드를 본인을 친다는 것은 아 이제 확실해졌네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너무 늦게 알았네. 지금 또 다시 재지목을 네. 하면은 네. 무조건 제가 걸릴 분위기라서 네.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불 지는 거라서. 아 홍진호였네. 아, 아니라니까요. 확실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저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시민인데 확실하다니요. 네. 아까 게임 경기 끝나기 거의 90%까지 계속 배정자 안에서 공격했잖아요. 아, 그게 약간 더블로고 한 건데. 너무 지금, 너무 티나네. 낙장 불입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 지금 제작진이 새로운 룰을 임시로 네.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서 틀리면. 저랑, 저도 기분 씨가. 저도 기분 안 좋아. 기부하는 조건. 갑자기 제작진이 이기는 방향으로 만드는데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기부하고 간 사람이 있네요. 기부하는 조건을. 제가요? 예. 이 정도 받아들일 생각 있습니까? 저는 근데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번복해도 됩니까? 네, 번복됩니까? 아, 이랬는데, 오현민 씨, 저는 진짜. 이랬는데, 잠깐만. 나라고 저는 일단 무조건 적선한 게, 네. 봐봐요. 제가 일단 시민이에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제가 될 거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못 받아요. 3번권을. 받을 수 있는 못 받아요. 맞죠. 내가 이득 되는 건 뭐야, 지금? 손해만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형이 손해보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기부하잖아, 5만원! 아니에요. 5만원 기부하잖아! 맞을 건데. 그럼 5만원 기부하는 거를, 저를 만약에 저를 찍었을 때, 제가 아니면은 5만원 기부하는 거 저 주기. 이건 어때? 이러면 할만하잖아, 좀. 그럼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아, 동생. 그럼 5만원 받을 거, 10만원 받을 거 저 좋죠. 띠동갑 차이 나는 동생한테 받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진짜 인정합니다. 이거 홍진호 아니고 오현민 씨. 아닐까요? 조금 맞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한 3개월 동안 회복이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추하게 번복을 했는데. 아, 진짜 번복 추하다, 진짜. 뭐야, 이게. 너무 추하게 했는데. 아, 근데 번복해가지고 틀리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아, 두 사람이 틀릴 경우에, 저랑 오현민 씨가 틀릴 경우에, 홍진호 씨가 기부금 10만원을 받는다.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딜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저는 그냥, 네. 애초에 저 찍히는 거, 지금 고정된 건가요? 아, 모르죠, 혹시나. 아, 저는, 애초에... 오현민 씨가 혹시, 아, 이래놓고 제가 갑자기, 이러면 또. 나는 찍을, 이게 필요가 있나? 아, 찍어, 혹시 모르죠. 인생 모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찍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은 혹시 청취하신 분은 모르니까 네. 저는 제 연필로 오염물질을 찍어왔습니다. 아, 어차피 찍을 거면 손이라도 써주세요. 아, 자, 연필한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내 날에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저도. 아, 채팅창에 지금 셋 다 너무 추하다고. 아, 제가 볼 때만 알죠. 자강 세천이라고. 제가 볼 땐 진짜 이거 네. 3개월 타격 올 거 본인이 만들지 마세요. 아닙니다. 진짜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 그리고 신이 좀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새로운 이 신이 쫄따구한테 쫄따구 말을 그렇게 제가 만들죠.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생 주제. 아니 아니 왜 짧? 진짜 이치하다. 진짜 아니 최악으로 이치해요. 아니 하는 짧은데 못하는 말이 없으세요? 쫄따구라뇨. 혀는 짧은데 혀는 길게 말하고 있어요. 아 정말 알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니야. 굴욕인 네. 것 같아요. 이렇게 굴욕 따면 안 돼요. 그래요? 봐봐요. 추가 지목도 굴욕인데, 네. 추가 지목해서, 요쪽한테 휘둘려가지고, 절 찍으면서 또 둘이 막 참여해봐. 얼마나 굴욕이에요. 아, 유일한 정신승리는, 네. 아, 오현민 씨한테 혹했다기보다, 저 스스로가, 홍진호 씨에 대한 의심을 만든 아, 그렇죠, 케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 PR 구석은 있어요. 그렇죠. 편의점은 아니죠. 네. 갑자기? 그리고 생각보다 반항을 안 해요, 홍진호 씨가. 아, 저는 지금 워낙. 원래 이 정도면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데. 아, 당연히 길이 날뛰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워낙 둘이 지금 단호하고. 그리고 사실, 왜냐면, 왜 형이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제가 시민인데 지금 배성재 그 형님께서 계속 지금 바꾸자고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만약에 자기가 마피하면 5만원 받는 거 확정인데, 굳이 바꿔서 5만원 낼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꾼다? 그거는 시민이란 거죠. 아, 그러니까 맞네. 형이. 맞죠. 맞네. 저 굳이 이 리스크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네?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게. 갑시다. 맞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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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제가 사실 게임으로 흔든 거라 참 죄송하기도 하네요. 갑시다. 갑시다. 네. 자, 마지막 쪽. 이게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생겼냐고. 마지막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음성이 나오는구만. 이제 나온다. 아, 자, 딱 걸렸구만. 하나, 둘, 셋. 홍진호. 자, 여러분 광고 뒤에 밝히겠습니다. 어, 추하다. 아, 역대 가장 추한 마피아. 아. 원래 이렇게 오래 하나요? 이거? 아, 원래 한 30분 더 했어요. 아, 그래. 그럴게요. 아, 그렇습니까? 자, 정체를 홍진호 씨가. 아,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홍진호 씨가 오늘 마피아로 지목을 당했는데. 네. 자, 역대 가장 추하게 제가 추태를 부리긴 했습니다. 인정하는데. 홍진호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아, 뭔 일이래. 긴장된다. 자, 색깔도 마피아네, 종이가. 저, 홍준호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맞습니다! 으아! 아, 근데,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 쉬웠네요. 내가?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런 게 없었는데. 아, 잡았어요. 아니, 베테의 콩까지만 막. 이 역사에 재정이 없었어요. 아, 역사는 아, 새로 써가는 거죠. 추하지만 오늘. 이겼다. 네. 예. 어, 이기면 된 거죠. 추잘싸. 추하지만 잘 싸웠다. 아, 그냥 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사실상 배송자 안에서는 중간에 제가 또 편의점을 또 특이 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 튀었단 말이야. 편의점 맞아요? 편의점 맞아요. 편의점 됐어. 어, 역시. 튀면은 막 그게 지세요. 그래서 배송자 네. 안에서는 그걸 눈치채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거 또 물고 늘어지는 순간 이거 또 위험한데. 그런데 오현민 씨가 너무 배성재 바라게 하면서 네네. 무조건 찌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약간 오현민 씨의 탑승하면 좋겠다 되겠다 했는데 거의 마지막 종료 직전까지 계속 공격만하다가 왜 저한테 튼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분이라 편의점이 너무 튀는 단어인 것 맞는데 사실 제가 형이 자연스럽게 뭔가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뭐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을까 해서 의심을 안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의심스럽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로 이게 아쉬운 게 사실상 아까 이제 최종 지명하고 네. 최종 지명하고 딱 끝났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약간 좀 마음을 놨어요. 맞아요. 마음을 놓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그때 눈치챈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제 지목 가면 안 됐어. 최종 지명이 끝나고 약간 마음을 놨는데 어, 좀 진 사람이 원래 혀가 긴 편인가요? 아, 저희가 룰 브레이킹을 한 것은 인정하고 좀 추했다 네, 인정하긴 네.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추하지만 승리한 것에 도취되고 싶네요. 제 지목은 처음이니까 네. 이쯤에서 제안 하나만 할게요. 뭐요? 제작진한테 뭐요? 못 맞췄으니까 품목 안 받을게요. 뭐라고요? 네? 못 맞췄으니까 네. 상품권은 안 받을게요. 아, 원래 못 받죠 당연히. 아, 근데 마이너스만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이너스 이거 알겠습니다. 또 상점전이니까 아, 제작진이 룰 개정 추진 중이니까 네네. 유리하게 개정되실 거고 네. 아, 너무 억울해 뭔가 현재 마이너스인 거는 탕감해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추하지만 잘 싸웠다 오현민 씨 앞에서 추한 모습 보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추함 했기 때문에 또 서로 보였네요 서로 추한 승리. 추함을 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 좀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막 소리 지는 것도 형 좀 취했어요. 오늘 셋 다 취했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멋있게 보이려고 아 그러면은 저 기부금 5만 원 나 주는 걸로 하고 하자고 자신 있게 했는데 너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지목에 네. 성세트지 몰랐거든요. 아 오늘 자강세천이 있는데 자강세추 네. 자존심 강한 세 추한 남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와 형 그럼 추하고 지기까지 하셨네요 자 아, 제작진도 추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게스트 기부금을 넘기다니 아, 추한 부분을 발견한 분들이 많네요 자 청취자분들만 승리했고요 오늘 오현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번 나와주시고 아, 네, 청취자분들 언니. 입대하는 분들 많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꼭 군대를 빠지진 않을 테니까요. 네, 너무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자, 다음에 올 때는 그 여성분도 해서 4명 정도로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그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시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마음 편하게 나와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지니어스 게임을 네. 한번 부탁드리고. 네. 홍진호 씨, 오늘 잡힌 소감 어떠신가요? 아, 오늘은 정말 생각지도 않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포박을 당했는데. 네. 아. 뭔가 좀 억울하지만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는 집에서 좀 더 연습한 다음에 튀지 않도록 이제는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양 꿈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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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했지만 이겼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했어. 아, 그래서 다행히 현민 씨가 마지막에 같이 방향 전환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카이스트. 그 말이 솔직히 이해 안 되는데. 아, 나 이해가 됐는데. 아, 나도 이해가 기억은 안, 근데 기억은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때 토크가 아니, 아주 훌륭한 토크였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딱, 그냥 가면 돼. 아니, 사진 찍어야 돼. 아, 네. 자, 일단 그냥 한번 찍을게요. 어디지? 저기요. 아, 하나씩. 아, 어차피. 아, 두 분이 사진 보면 우린 줘야지. 우린 줘야지. 혹시 이거 처음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 없이 가볼게요. 아, 이렇게 하네. 네, 이렇게 아무렇게 하네. 두 분이 똑같은 데 사실. 자, 누가 1등인지 모르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겼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저, 이거. 차에 나도 먹어가지고. 하나 이거 선물. 아, 이거 뭐죠? 카카오 미니. 응. 아, 진짜요? 불쾌 하면 불쾌인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리고 AI 선물도 드려야 돼. 좋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나올까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아빠. 안녕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네.